이쁘다 이거 이쁘다.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진짜 너무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겨울에 추울 때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밴드옷 사는 방법은 영상을 올려놨으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밴드옷 하울도 많이 올려놨으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요, 짠! 바로 요건데요. 요거는 1,5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그냥 저렴해서 한번 사봤어요. 왜냐면 빨간색 바지가 없는데 그냥 왠지 궁금한 거예요. 어떤 느낌일까? 입어보고 싶어서 1,500원 주고 요런 붉은 색깔 긴 바지를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약간 하이웨이스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버튼이 3개가 달려있고요. 여기 안에 열면 지퍼가 하나가 더 있네요. 재질은 생각보다 되게 단단해요. 아 뭐야? 안에 기모가 이렇게 있는데요. 안에 기모가 있어서 이거는 겨울에 딱 입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바지입니다. 저 이런 트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트임이 있으면 약간 좀 더 여기 발목 라인이 보이면서 다리가 좀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요렇게 생겼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저 완전 정률적인가요? 저 생각보다 핏이 되게 이쁘네요. 요게 라인이 요렇게 들어가 있어갖고 다리가 좀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트임이 있어갖고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고 이게 허리까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진짜 다리가 정말 정말 길어 보입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여기 윗부분이 약간 저한테 민망스한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입는다면 약간 여기 이렇게 가리는 그런 스타일로 해갖고 이렇게 입으면 저 괜찮을 것 같아요. 내 다리가 너무 길어져갖고 다 카메라에 잡히질 않잖아. 자, 이 박스는요, 밴드 땡시리 사장님이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신 박스입니다. 어떤 선물을 보내주셨을지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옷을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되게 제 마음에 쏙 드는 옷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 구독자분들한테 정말 선물 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슬프네요. 오호라하, 코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요거는 코트에 버튼이 없고 그냥 요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는 요런 코트인 것 같아요. 편하게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컬러도 이런 카멜 컬러 너무 마음에 들고 되게 베이직한 그런 느낌? 딱 진짜 가을에 입기 너무 좋은 그런 코트를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머니도 이렇게 있고요. 데일리로 입기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옷은요, 요거는 이렇게 비닐이에 옷걸이까지 해서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비싸 보인다. 보니까 롱 스커트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디자인이지? 뒤에 보니까 이렇게 벨트도 있고요. 뒷주머니, 앞주머니 휘크. 여기가 앞인가? 여기가 앞인가 봐. 여기 안 맞나? 지금 보는데 되게 오묘한 그런 옷인 것 같아요. 스커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끈을 쪼맬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원피스 형식으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떤 옷인지 한번 입어볼게요. 이거 스커트가 딱 비싸 보여. 왜냐면 지퍼가 괜찮은 거거든요. 지퍼가 좋은 거. 이렇게 쭉 해서 열리고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저는 막상 입으니까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기 스커트가 약간 위로 올라오는 하이웨이스트 스타일이잖아요. 저한테는 이 스커트가 이렇게 리본으로 안 묶으면 허리가 좀 큰 편인데 리본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으니까 허리에도 딱 맞춰서 입을 수 있고 하이웨이스트라서 조금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또 흰색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기 앞에 포켓이 두 개나 들어있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물건도 수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실용적인 면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앞에가 살짝 이렇게 트여 있어갖고 걸어 다닐 때도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기장감도 아예 딱 롱한 그런 기장감이라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드네요. 근데 도대체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하! 여러분 뭔지 아세요? 머메이드 스타일의 스커트가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를 한번 이렇게 쪼매면 머메이드 스타일
스타일의 스커트가 되는 그런 거고, 이렇게 펼치면 A라인 스커트? 생각보다 이쁘다. 저 이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땡시리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 이거 치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진짜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제품은요, 이것도 스커트를 보내주셨어요. 일단 컬러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회색 컬러고 벨트도 이렇게 따로 달려있고요. 소프트 느낌 나는 롱 스커트네요. 이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짠! 요 스커트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실은 이게 제가 앞이 어딘지 잘 구분이 안 가요. 뒤에 이렇게 보시면 약간 레스커트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앞인지 옆인지 뒤인지 일단 라벨이 여기 붙어서 여기 뒤로 넣긴 했거든요. 되게 뭔가 신기한 그런 스커트인 것 같습니다. 약간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이런 느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그런 저렴한 그런 스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원단 같은 것도 보면 수트 같은 그런 재질의 그런 원단이고, 바느질 같은 것도 보면 되게 꼼꼼하고 저렴한 스커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벨트가 엄청 길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벨트로 묶어갖고 포인트를 주거나 일부러 뒤에도 이렇게 너풀너풀하게 한 거 보니까 이 벨트도 일부러 길게 해서 포인트 를 주라고 이렇게 길게 만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허리가 저한테 좀 큰 편인데 이 벨트로 조절을 해서 맞출 수가 있으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제품인데요, 이것도 스커트를 보내주셨어요. 또 롱 스커트인데, 지금 이 스커트랑 똑같은 디자인의 스커트인데 원단만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원단 같은 경우에도 자켓 같은 데 많이 들어가는 그런 원단을 이렇게 동대문 도매세일에 가 그래서 제가 산 자켓 있잖아요. 그 자켓이랑 거의 지금 원단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켓에다가 이 치마를 입으면 되게 이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 요거는 요렇게 약간 시스루 느낌이 나는 그런 얇은 요런 긴팔을 보내주셨어요. 되게 부들부들해갖고 편하게 입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 밑단에 약간 민트색으로 요렇게 절개가 들어가 있는 요런 포인트가 있는 아주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쭉티를 하나 보내주셨고요. 어머, 귀걸이도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아하, 속바지를. 이거 가격표를 보니까 하나에 13,900원짜리네요 이 속바지를 4개를 보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 이런 속바지 필요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약간 심리스 같은 그런 느낌 속바지. 이거 너무 괜찮네요. 재질 너무 괜찮다 이거. 어머, 쭉쭉 늘어나고, 봐봐 이거 봐, 쭉쭉 늘어난 거 봐봐. 어머, 너무 괜찮다, 너무 괜찮다. 이거 진짜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머, 뭐지? 이거 왠지 이쁠 것 같아. 이쁘다 이거, 이쁘다. 약간 소녀소녀한 그런 벨벳 원피스를 보내주셨어요. 이거 진짜 이쁘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데, 여기 이렇게 카라 부분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펀칭 꽃 모양으로 이렇게 포인트 딱딱딱딱딱. 그리고 원단도 벨벳.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여러분 이렇게 생긴 원피스인데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어머, 이거 봐. 어머, 오케이. Okay. 일단 재질도 벨벳이라서 너무 괜찮고, 이 포인트 있잖아요, 요 꽃 포인트, 요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딱 뭔가 소녀스러우면서도 되게 단정하고 어디 입고 나가도 너무 그렇게 튀지도 않으면서도 너무 무난하지도 않고, 그리고 기장감도 약간 롱한 그런 기장감이라서 정숙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도 약간 포인트가 딱딱딱딱 있으니까 큐트한 그런 느낌도 들고.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마음에 드네요 여러분. 요거는 핑크팬더 잠옷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저 집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잠옷 같은 거 너무 좋아하는데 핑크팬더 잠옷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 여기 핑크팬더가 이렇게 여기 손을 딱 짚고 이렇게 삐쭉 나와있습니다. 어머, 너무 귀엽다. 바지도 이렇게 반바지, 그리고 수면 안대까지. 요거는 이렇게 세트니까 세트 착용해봐야죠. 짠! 요렇게 또 입어봤는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수면 안대도 딱 있어서 요렇게
이렇게 수면 안대를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요즘에도 반팔 반바지 입고 자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빨리 빨아갖고 입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잠옷 너무 좋아.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판매가 9,900원 9,900원에 판매를 하셨던 이게 뭘까요? 요거는 지금 딱 계절감이 맞게 딱 보내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겨울에 추울 때 요렇게 딱 입는 특이한 요런 물건을 또 보내주셨어요. 요렇게 약간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입을 수도 있고 좀 추우면 요렇게 해서 할머니 집에 계세요? 성냥팔이 소녀도 약간 요런 빨간 색깔 썼던 것 같은데?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요게 이제 그냥 제 집으로 보내주셔갖고 어디 사장님이 보내주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땡시 사장님이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오, 요것도 이제 미니백이네요. 요 땡시 사장님이 보내주신 거 맞나요? 만약에 아니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요렇게 짠! 어머 너무 귀엽다. 그쵸? 저 안 그래도 요렇게 검정 색깔 미니백 요런 거 하나 사려고 그랬거든요. 안 사도 되겠다. 요거 메고 다니면 딱이겠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하, 귀여운 크로스. 오, 되게 무난하게 데일리로 착용하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또 가방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들고 다녀도 괜찮고 이렇게 크로스로 매도 괜찮고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 이렇게 딱 들 수 있고 안에 오모 여니까 호피가 이렇게 있고 안에 거울도 있고 여기 이렇게 브러쉬 같은 것도 꽂을 수 있는 이런 것 같아요. 괜찮다. 생각보다 괜찮다. 여행 갈 때 딱 좋을 것 같아요. 짠. 제가 밴드에서 산 옷과 밴드 사장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옷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옷이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밴드에서 사는 옷들은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장점은 가격이 정말 정말 저렴하다는 점. 약간 단점은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구입을 해야 돼서 내 마음에 드는 옷을 찾기가 좀 시간이 걸린다는 점, 그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팬더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구독자분들한테 드리고 싶다.